캐스테라 캐스테라 캐스테테테테테테테테테테테라 캐스테라 캐스테라 캐스테테테테테테테테테라 라면 범주형 노래 중에 퇴퇴퇴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퇴로 해가지고 제가 발음을. 아 여러분 늦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부승관의 카스테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부승관의 카스테라의 승관입니다. 박수. 네 아 진짜 오랜만이라고. 네 승관이 신이 많이 났다고 하시네요. 많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네. 우리 찬이랑 한솔이가 같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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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자리 차려 옮기자. 어디로? 저 오른쪽. 알았어. 네, 지금 저희는 서울 한복판에 있어요. 너무나 자세하게 위치를 알려드리나? 서울 한복판에 너무 자세하죠. 한쪽으로? 서울 한복판 너무 자세해요. 네. 그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네 지금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어.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어. 길 걸으니까 조금만 네 조용하실게요. 죄송합니다. 특징이네. 네 제가 마이 베이비라고 하시네요. 밥은 먹었어 라고 했는데 오늘 저희가 밥을 먹었죠. 먹었죠. 네, 현주씨 뭘 먹었죠 저희가? 인도 음식을 먹었죠. 네 인도 음식을 카레를 또 먹고 맛있게 난도 먹고 정말 많은 걸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인도 음식집을 데려간다니까 네. 승관이가 아 나는 그렇게 먹고 싶은데 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인도 음식집으로 데려갔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맛있게 잘 먹어주더라고요.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카스테라니까 네. 직접 얼굴을 뵙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의 모습들을 궁금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또 이제 오전에 스케줄이 있어서 그게 끝내고 그냥 걷다가 바깥 풍경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다가 한강을 걷자.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냥 한강을 걷었어요. 대교를 건넜죠. 네, 한강 대교를 건넜어요. 네네. 그쵸, 제가 우리 들어서 한 뭐 형들과 데이트 중 뭐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 인정 진짜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 진짜.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 스포잖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스포? 모르겠어요. 스포가 아닌데 네. 그리고 이제 네, 네 인도 음식집 네. 아 너무 지금 너무 네 네 아 한강 한 번도 안 오보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처음 한강 왔을 때 대교를 건너는 버스 안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양옆이 한강이야. 너무 신기해서 막 사진 찍고 그랬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네. 제주도에는 네. 그 우리 승관 씨가 오신 제주도의 지역에는 그 대교가 없다고 들어가지고 네, 없죠 없죠. 네. 그렇게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게 네.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카스테라를 했는데 굉장히 뭔가 저희가 좀 추억의 장소에 왔어요. 네네 좀 그 추워요. 추억의 장소가 그래 추워. 아니 그렇게 하시면 캘 분들이 걱정하시니까 네, 장난이 장난. 네네 네 그리고 완전 추억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왔는데 오랜만에 이곳에 오니까 진짜 옛 생각도 하고 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끼리도 나중에 약간 난 그 생각도 해봤어. 추억의 그 지하철역에서 만나는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텔레파시로 만나는 거야. 네. 옛날에 그 방송에서 했던 거 있었어요. 네. 무한도전에서 그 분들이 하셨었는데 선배님들이 하셨었는데 보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냥 주어진 장소들이 있어. 그냥 거기서 그냥 만나는 거야 서로.
오. 자기가 아, 더 뭔지 알겠다. 감명 깊었던 곳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막 진짜 괜찮아. 만나면 너무 감격스럽고 그런 거야. 나중에 고인 세븐틴 콘텐츠로나 네.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우리도 뭔가 네. 근데 진짜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아, 정말 우리 13명밖에 없구나. 아, 그래요? 네. 좀 그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 네, 가면 네, 갈수록 네. 그쵸. 저희 팀엔 13명밖에 없고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느껴서 네. 저도 힘들어 볼 것밖에 잘 없나? 진짜 힘들어 볼 게 안 들어. 아 근데 여기가 참 원래도 그 옛 추억이 참 많은 장소기도 한데 꽤 추워요. 네. 네. 그런데 오늘 저희 셋이서 또 꽤나 그 재밌고 네 인상 깊은 추억을 또 만든 것 같아서 네. 되게 네. 재밌게 놀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인스타 제 그 SNS에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누가 봐도 버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멤버를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아, 네, 네 버논이, 네 무조건 버논이고요. 네,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브이라이브 끝나고 나서 그 한강 대교를 건너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아, 네. 진짜요? 네, 그러면 저도 같이 올릴래요. 그럼 올리세요. 네, 네. 우리 카스테라 주제는 뭔가요? 우리 카스테라 주제는 원래 정하고 왔어요? 아니 그냥 그건 아닌데 그냥 오늘 카스테라는 그냥 그냥 just 그냥 just 생각 없이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왜 무슨 관에 카스테라예요? 자 그걸 물어보시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냥 저는 카스테라 아시죠? 버논식 카스테라 좋아하시는 거. 카스테라 좋아해요. 네. 너가 좋아해서 지은 거야. 무슨 맛? 그냥 나는 그냥 버논아. 카스테라를 좋아해. 버논아. 다 좋아해. 네가 카스테라 좋아하니까 내가 카스테라 지은 거라니까. 난 기본도 좋아하고 난 녹차도 좋아하고 난 벌꿀도 좋아하고 난 다 좋아. 그래서 내가 카스테라 좋아한 거라고. 알겠어. 네. 근데 진짜 저 때문은 아니잖아. 아니죠. 그냥 뭔가 카스테라라는 그 빵이 네. 저는 뭔가 어디든 잘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와,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리고 생각보다 호불호도 많이 안 갈려요. 맞아요. 그냥 있으면 다 먹어요. 부드럽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드러움에 이끌려서 그냥 먹게 되는. 그러니까 거친 거를 먹기 싫은 사람 있어도 부드러운 거를 거의 거부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혹시 여기서 카스테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좀 살짝 민망하니까요. 아, 근데 최근에 승관이 형이 녹차 맛 카스테라를 사줬어요. 네. 그거 아직도 안 드셨죠? 저 하나 먹었는데 네. 나머지는 진짜 우유랑 맛있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치 네. 뭔지 알아. 그래서 일부러 하나만 못 샀어요. 난 참아뒀어요. 아 잊어버려 못 산 거야 우유를. 근데 내가 오늘 사고 가야겠다. 내가 이미 사왔어. 아 우유를? 센스 장난 아니네. 그래서 우리 숙소 들어가서 좋아 먹으면 돼. 좋아 좋아. 아 근데 저는 사실 그 의미도 의미지만 그냥 그 카스테라의 어감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부승관의 카스테라. 네 카스테라. 약간 뭔가 카스테라가 부드럽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드러운 느낌이 네. 잘 밴 느낌. 부승관의 카스테라. 좋습니다. 네, 부드러운 느낌이 딱. 네. 버논이 형이 만약에 라디오를 한다고 하면 어떤 이름을 지을 것 같아요? 저요? 버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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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잠깐 번호네 번호네 우주비행 안드로메다 표절하시는 거면 안드로메다 아니 안드로메다는 한 은하계만을 얘기하는 거고 네 갑자기 그렇게 되게 진지하게 우주는 이제 안드로메다를 포함한 네. 훨씬 더 광활한 그런 곳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좋은데요? 네. 번호네 우주비행. 네. 아 찬이 ASMR 콘텐츠 생각 없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찬이가 그 ASMR을 옛날에 제가 누빵 했을 때 했던 거를 들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아야 너 이거 반응이 너무 좋다. 한번 해보라.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네. 나중에 뭐 많은 방면으로도 뭐 짧게라도 이렇게 들려드리면 그것만이라도 이렇게 녹음을 하셔서 캐럿분들이 원하시면 캐럿분들이 네? 원하신다면 네, 다 알려주고 네. 싶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누가 다녀가세요? 네. 부드러우면서 입에 돌아다니고 다시 손이 가고 매력이 넘쳐서 어느 것과 곁들여 먹어도 되는 그런 제목.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카스테라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오늘은 게스트분들이 될 수 있고 하는데 저번에는 살짝 고민을 들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뭐 제가 고민을 잘 들어주긴 하지만 저 스스로도 뭔가 뭐예요, 고민을 그게?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제가 성품이 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서로 얘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요? 모르겠어요. 방송하면서도 이렇게 네, 미안해요. 네. 티를 내는 거야? 알았어요. 장난이에요. 아 저희가 요즘 좀 찬이랑 저랑 방송에서도 티격태격되고 제가 좀 민경이랑도 티격태격되고 근데 네. 이제 또 승관이 형이나 네. 버논이 형은 언제든 이제 제가 좀 진지한 얘기를 했을 때 총 네. 서슴없이 받아주는 네. 그런 형이기 때문에 네. 윤정환 씨가 싫어요를 남겼습니다. 늘 감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더 그런 장난 칠 수 있는 거고 제가 어떻게 형한테 그런 장난 칩니까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싫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음이 있고 고마움이 있기에 네. 만약 형이 야 전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당연히 딱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뭘 죄송해요 아 나 진짜 그렇게 안 할 자신 있다고 맞아 맞아 아 그렇게 안 할 자신 진짜 진심이야 근데 다 그거는 나의 진심이 아니다 그런 장난들은 네네 다 그냥 웃기기 위한 그런 거지 뭐 에이 내 진심이 그냥 그런 거 안 하지 아, 그 아니라고 그 뭐냐 또 여러분들이 또 하고 싶은 얘기 아 승관 오빠 아메리카노가 왜 그렇게 좋아요? 나도 궁금해. 저도 궁금해. 이게 언제부터였나 데뷔 초 때까지만 해도 옛날에 뭐 정한이 형이 만들어준 커피도 너무 별로고 이랬는데 그렇죠 정한이 형이 싫어요 또 한 번 들었고 아니 그거는 있었던 그러니까. 아, 내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승관이 형 어른인 척. 아 어른인 척 허세다 허세 아 근데 허세치고는 너무 잘 마셔 이게 진짜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제 살짝 그 카페 음료들도 어떻게 보면 당분도 되게 많고 그래서 좀 사실 저 녹차 프라푸치노 이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녹차 아, 되게 좋아해요 전 진짜 좋아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먹으면 그냥 거의 그 공깃밥 하나 먹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아 그래요? 네 그걸 먹을 바엔 차라리 좀 예전부터 아메리카노가 지방 분해가 된다는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든 아니든 그쵸. 그냥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그리고 만약에 내가 폭식을 막 했어 하고도 아메리카노 또 먹어주면 뭔가 괜찮아 뭔가 아메리카노 딱 들어오면서 안심이 되는 하나도 안 쪄요 제가 안 찌게 해줄게요 약간 이렇게 하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큰 누나가 아메리카노 맨날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진짜 저거 왜 먹냐고, 맞아. 왜 돈 주고 사 먹냐고 이랬는데, 네. 이제 본인이 그러시나요? 네. 형은 카페 음료 중에 좋아하는 음료 뭐예요, 버논이요? 나는 약간 차를 좋아하는 것 같아. 캐모마일. 나 차 종류를 많이 사 먹어. 얼그레이. 얼그레이. 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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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티 좋지. 밀크티 좋아. 저희 또 예. 막 그 그러니까 민트 향 나는 것도 있고. 아, 맞아 맞아. 페퍼민트? 아, 좋아 좋아 좋아. 맞아 맞아. 그것도 좋아하고. 근데 그 저번에 뭐지? 나 마셨던 거 슈아 형 근데 안뭐 주던 아, 이거 되게 근데 되게 그런 거 있어. 근데 되게 중요한 질문 하나 더 있어요. 맞아, 맞아. 오빠들 미남 비결은 무엇인가요? 뭐 씨? 이걸 승관 씨가 읽으셨으니까 승관 씨가 답하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뭘 죄송합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길래 뭔가 했는데. 에이, 네. 중요한 질문이죠.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번호. 아 이건 진짜 번호니가 대답해줘야 될 게 있어요. 네.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 저는 뭘 어떻게 안 해요. 이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답. 예. 하려고 하면 또 그거에 또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걸 했는데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면 그거에 또 스트레스를 얻고 그냥 쳇바퀴예요. 와. 그냥
스트레스 그냥 살면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리고 그거를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아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네. 우리 캐럿 분들이 엄청 뭔가 저희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고 보고 싶어하는 게 굉장히 댓글을 봐도 느껴지네요. 네,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캐럿 분들이 all over the world, our carrots, many many chantings to us, right? 꽤나 맞았어요. 아, 꽤나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의미 전달은 충분히 됐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워해요, 그리워해요, 그리워해요. 야, 추억의 노래 좀 틀어봐. 아, 그리워해요, 좋지. 그리워해요, 너무 좋아. 추억의 노래는 버논이랑 저랑 음악 취향이 취향이 거의 안 맞는데 취향이 하나 맞았던 게 이제 투애니원 선배님의 박수쳐. 투애니원 선배님은. 에. 제가 정말 좋아했어요. 아, 태현이 형 제가 정말 좋아했어요. 네, 예. 저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아버지랑 같이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네 신기하네요. 예. 아버님도 같이 좋아하시군요. 아버지께서 생각보다 K-POP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 어렸을 땐 저보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승관 씨가 굉장히 반가워할 얘기기도 한데 네. 원더걸스 선배님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아시는 진짜? 분이네. 네. 진짜? 예. 네. 아시는 분이셔. 예. 네. 제가 또 동질감을 굉장히 잘 느끼는 편이라서. 네. 저는 계속 네 좀. 아, 네. 노래 대회에서 대상 받았어요. 와, 낙타님 축하드립니다. 난 만년 2등이었는데. 어, 진짜. 나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체육 대회 하면 만년 2등이었거든. 나는 그냥 어디에서 1등이든 2등이든 달리기 하면 나는 그냥 뭘 해본 적이 없어. 뭐 없었어? 난 뭐가 없었어. 차나 두 형아 뭐 하려고 하지 마.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챗바퀴예요. 그렇죠. 네. 그냥 뭐 만년이고. 자, 차나. 그냥 찬이야. 두 형 중에 누가 더 좋아? 누구야? 두 형 중에 지금 버논 승관이요. 하나, 둘, 셋. 버논. 저도 한번 물어주면 안 돼요? 어, 그러면 네. 디노 버논 중에 누가 좋은지. 하나, 둘, 둘 셋. 아, 여기 디노 없잖아요, 지금. 아, 아, 디노가 없는 자리에서 디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네, 네, 이미 네, 제 기억에서 없어요. 그게 매너죠, 맞아. 네, 맞아요. 농담이 맞아요. 그래요. 네. 어, 그 명호야 머리 잘랐어를 여기서 물어봐 주시는데. 명호야 머리 잘랐어? 네. 그리고 캐럿 질투. 아, 당연히 캐럿이죠. 우리 캐럿들. 제가 지금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진짜 다 여러분들 진짜 덕분입니다. 진짜 덕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이상해.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여러분. 아, 막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순간 1 더하기 1은 1이라고 밝혀. 이야. 기사 나가는 건가요? 네. 내일 체육대회라고 스트레칭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벌써 18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벌써 18분이요. 요즘 좀 재밌는 일들이 좀 그래도 멤버들끼리도 있고 오늘 많았죠. 하고. 원래 오늘 야 오늘 밥 먹고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오늘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우선 제가 승관이랑 디노에게 인도 음식을 처음 접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걸 둘이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어디 그 이쁘고 굉장히 특이한 조명을 파는 가게를 들러서 예 저희 모두 네 저희 모두 뭔가를 또 이렇게 구입해 갔고 네 그리고 그거 끝나고 이제 걸어간 길에 제가 방탈출 카페를 봤죠. 재밌었어, 재밌었어. 그래서 거기서 또 저희끼리 탈출 성공을 또 하고 갔습니다. 정말 알뜰한 저녁이었어요. 좋습니다. 차나 익산 어땠어? 방탈출은 진짜 추억이었다. 차나 익산 어땠어? 그런 추억 완전 대박이었어. 차나 익산 어땠어? 행정 어땠어? 아, 미안해요. 얘기했어요? 네. 익산에 대해서 갔다 온 거? 얘기했었나? 그 뒤에 그 뒤에서 얘기 안 했네. 저는 아니었죠. 그거는 제 일생일 때 아버님이 또 그 현수막까지 걸어주시고 네, 익산에 자라 그리고 저희가 먹은 고깃집에서 세븐틴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이돌
정말 너무나도 뿌듯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정말 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거기 진짜 잔치집이었어요. 삼촌, 외삼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멤버님들, 부모님들까지 완전 그냥 아주 제 잔치였잖아, 그랬지? 그렇죠. 내가 위하여 했을 때 위하여 하는데 그 울림이 뭔지 알잖아. 디노, 그쵸. 많은 분들이 계신 더 위하여 이렇게 되잖아. 아니 디노 고향에서 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좋은데? 아무튼 그래서 진짜 대박이었던 하루였죠. 아이고 우리 캐럿분들 많이 많이 보고 싶어하네요. 봉두루 올라 니아오 곤방와 카스테라도 그런 거 하나 만들자. Hello, I miss you. Very, very miss you. 코너 속의 코너. 코너 코스. 저는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각 연도마다 추억으로 남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캐럿들의 추억이 될 수 있는 노래들을 몇 곡씩 선발해가지고 그 곡을 들으면서 그냥 같이 얘기하고. 네, 라디오예요. 그쵸, 라디오는 좋은데요? 근데 뭔가 좀 저도 이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혼자 이렇게 아, 이 노래 진짜 좋았는데 막 이 생각하면서 혼자 추억하는데 이거를 좀 나눠드려도 괜찮겠다. 거기서 또 같이 그걸 똑같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 대박적인 아이디어 생각했어. 라디오잖아. 네. 추천곡을 받아. 네. 캐럿분들에게 추천곡을 받은 다음에 제목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비스트 선배님의 숨. 그럼 숨에 관련된 그 주제를 얘기를 하는 거야. 미안합니다. 그거는 정말 그 사전에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네. 그 라디오 구성 말씀이시죠. 네. 전형적인가요? 그렇죠. 뒤로 빠질게요. 뒤로 빠질게요. 비밀번호 486. 아, 와, 비밀번호 486. 하루에 내가 사랑을 말하고 8번 했고 6번의 수를 해줘. 이게 노래 왜, 왜, 추억, 왜 추억인 줄 알아요? 제가 이게 초등학교 이게 2007년인가 8년 2007년인가 8년인가 나왔는데 내 기억으로 저는 7년으로 봅니다. 그래요? 네, 제목이 7년인데 뭔가요? 비밀번호 486인데 비밀번호 486. 자, 둘 중에 누가 맞는지. 오케이, 난 2008년이야. 아, 2008년인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내가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불렀을 때가 2007년입니다. 2007년입니다. 유나 선배님께서 2006년에 오디션으로 데뷔하시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2008년 아니야? 2007년인 것 같습니다. 승환 씨는 2008년이 혜성이에요. 어, 나 왜 이렇게 잘 알지? 승환 씨는 2007년. 네. 진호 씨는 2008년. 2008년. 뜻밖의 AQ. 네. 정답은? 정답은 2007년. 너무 좋아. 네가 뭘 안다고 까봐. 그렇구나. 2008년이 아마 유나 선배님 혜성도 2007년에 나왔나. 아무튼 그런데 아, 잠깐만, 혜성? 혜성이 2008년 아니면 7년 후반부야. 잠시만. 내가 2008년이야. 2008년. 혜성이라고요? 혜성. 혜성이 혜성도 2007년이네. 네, 2007년 후반부죠. 2007년 후반부. 맞네, 맞네요. 네, 10월 23일. 네, 맞네요, 맞네요. 정말 제가 좀 아무래도 이렇게 때문에. 그럼 디노가 태어난 날짜는? 5월 어린이날이 언제지? 5월 15일? 아, 그 스승의 날이잖아. 아, 5월 5일. 5월 5일이다. 아, 아닌가요? 귀엽네. 네, 2월 11일. 네, 2월 네. 11일. 지겹도록 얘기합니다. 네. 넌 내 생일 알긴 하냐? 아이씨. 언제죠? 12월 17일. 12월 17일. 아, 네, 정말 서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웃깁니다. 5월 15일. 자, 이제 여러분 저희 네, 24분이나 했는데요. 저희 세븐틴 앙콜 콘서트, 앵콜 콘서트 열심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앵콜 콘서트에서도 많은 모습 보여드릴 거라서 진짜 체조 경기장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많이 떨리고 그런 상황이라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뭐 중간중간 지금 계속 공연 일정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저희가 얼굴 살짝 보여드릴게요. 인사드리고 잠시만요. 인사드리고 저희는 이만 잠시만요. 인사를. 나 보자 번역이다. 아니 둘 다 크게 상관없어. 아니 얘 쓰는 게 나. 잘 알겠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주 잠깐만요. 네. 이게 나요.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 바로 뜹니다.
시작. 어, 역광인가? 제가 차미가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알겠어. 네. 어딘가에 하고 있을게요. 여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면서 다 늦도록 이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빛나는 카스테라 승관 디노 안녕. 부승하는 카스테라니까 형이 엔딩이래. 네. 진데. 어, 우리 다 검은색 모자다. 뽀뽀 같이 했어요. 좋아히 놀 좋아히 뽀뽀 안녕. Thank you so much.